바로 확인시켜주겠다는데. 짠. 어머머머머. 오, 정말이네. 박스에서 많이 보던 글자들이 곳곳에 보인다. 박스의 변신. 이야. 이렇게도 가능하다. 와, 멋있다. 진짜. 직접 자르고 붙여 만들었다는 핸드메이드 자동차들. 이 차는 제가 타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제가 SUV 차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모두 실제 자동차를 그대로 본땀 만들었다는데 척 봐도 닮았다만 이게 다가 아니란 사실? 아, 차종 뭔지 다 알겠어요. 차 문도 열어볼까요? 어, 열려요. 어, 와, 차도 열리고. 이야. 게다가 자동차의 내부 모습도 재현해냈다. 어, 실제 이렇게 번호판도 이렇게 있네요. 제가 차량을 만들었던 그 날짜와 연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날짜로. 그렇게 1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 무려 40대. 엄청 많이 만드셨는데. 이 차는 아빠들의 드림카잖아요. 알죠, 알죠. 패밀리카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갖고 싶어요. 앞문도 열리지만 슬라이딩 도어로 뒤로도 문이 열립니다. 문 여는 방식도 그대로 재현했다. 어떻게 만들어요? 실제 차량과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들. 똑같아요. 수입차, 국산차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차량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작품이 있었으니.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스포츠카예요. 와, 갖고 싶다. 스포츠카 특유의 날렵하면서도 화려한 외형을 투박한 박스 한 장으로 완성. 여느 자동차에 비해 디테일이 복잡해서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는데 여기서 가장 신경 쓴 포인트는? 스포츠카는 일반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고 위에 열리잖아요. 바로 날개처럼 번쩍 열리는 윙도. 이처럼 자동차라면 종류 불문. 전기차, 경차, 제가 눈여겨보던 차나 출근할 때 눈에 띄는 차를 선정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는 물론이요.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차량인 컨셉트카를 만들기도 했다고. 지금까지는 그 소재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에 좀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색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박스에 색을 입혀보았거든요. 우와. 오. 이름하여 박스카 버전 2! 컬러를 입혀 생동감을 더했는데 이건 또 느낌이 색다르네. 아, 엄청 발전했어요, 이제. 디자인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부 다 표현을 했어요. 컬러와 디자인 덕에 전에 비해 놀라운 싱크로율. 거기다 숨겨진 또 하나의 디테일. 오, 본닛 안에 엔진룸까지 표현해봤어요. 와, 이게 너무 진짜 리얼하네요. 경찰차나 앰뷸런스 등 특수 목적 자동차들은 박스로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 색상을 넣었더니 그 차량들의 특징이 잘 표현되더라고요. 종류 불문, 용도 불문. 다양한 자동차를 시도하다 보니 고작 1년 만에 이만큼이나 업그레이드. 야.